위식도 역류질환의 개념과 치료. 위식도 역류질환의 원인. 입을 통해 들어온 음식은 식도를 통해 위로 들어가는데 식도와 위가 연결되는 부분을 위식도 접합부라고 부릅니다. 정상적으로 위식도 접합부의 상부에는 하부식도 관략근과 위 분문부의 안쪽 근섬유, 횡경막, 복강과 흉곽 내부의 압력 차이 등으로 인해 고압지대가 형성되어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해 위식도 역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부식도 관략근의 긴장도 감소. 과식이나 비만, 임신 등에 의해 위 내부의 압력이 만성적으로 상승하거나 흡연이나 특정 질환, 약물 복용 등에 의해 하부식도 관략근의 긴장도가 감소하면 위식도 역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횡경막 근육의 약화. 흉부에서 복부로 식도가 들어오는 식도 열공 부위의 횡경막 근육이 약해지면 위식도 접합부의 압력이 낮아지면서 역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열공 탈장. 식도 열공을 통해 위식도 접합부가 가슴 쪽으로 밀려 올라간 상태를 열공 탈장이라고 하는데 열공 탈장이 발생하면 하부식도 고압지대의 압력이 낮아지면서 역류가 발생합니다. 위식도 역류질환의 증상. 환자가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증상은 가슴 쓰림과 역류입니다. 가슴 쓰림은 과민해졌거나 헐어있는 식도 점막에 역류한 위 내용물이 접촉하면서 발생하는데 타는 듯하며 쏘거나 찌르는 듯한 통증이 명치 부위와 가슴뼈 뒤쪽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위 내용물이 역류하는 역류 증상이 있다면 위식도 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환자에 따라서는 허리를 구부릴 때마다 위 내용물이 역류되는 불쾌한 경험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식도 점막이 심하게 손상되어 궤양성 협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음식을 삼키기 힘든 연화곤란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역류된 위 내용물이 인두나 후두, 기관지나 코, 입 등으로 넘어오면서 식도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자에 따라서는 만성적 기침이나 잦은 목심, 목의 이물감 등이 나타나거나 만성기관지염, 천식, 폐섬유증,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렴 등이 유발될 수 있으며 만성부비동염이나 치아우식증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질환의 진행경과. 위식도 역류가 지속되면 역류성 식도염과 식도궤양이 발생하고 더 진행하면 식도가 좁아지는 궤양성 협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자에 따라서는 식도의 점막이 소장형 점막으로 바뀌는 발의 식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의 식도는 이형성을 거쳐 식도암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일단 발의 식도가 생긴 후에는 위산 억제 치료를 해도 다시 정상 식도 점막으로 회복되지는 않기 때문에 발의 식도가 발견된 분들은 암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의 진단. 역류 증상과 가슴이 타는 듯한 증상 등의 전형적인 증상이 있으면 특별한 검사 없이도 위식도 역류 질환을 진단할 수 있으며 위산 분비를 억제한 약물을 일주일 정도 투여해서 증상이 호전되면 진단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위식도 점막의 손상 정도나 역류의 정도를 확인하고 역류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을 파악하며 암을 포함한 다른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 다음에 추가 검사들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 검사.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는 식도 점막의 밀안이나 궤양, 위산에 의한 협착, 발의 식도, 암 등의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환자에 따라서는 열공 탈장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소량의 조직을 채취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조직 검사나 생리식염소와 산을 식도에 주입하여 평소 느끼던 증상이 재현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번스타인 검사 등을 추가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식도 산도 측정 검사. 코를 통해 산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관을 삽입한 다음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식도 내부의 산도 변화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환자는 검사 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생활과 식사를 하게 되는데 역류 증상이 있을 때에는 버튼을 눌러서 기록을 남깁니다. 의료진은 해당 기록을 분석하여 산성도가 기준보다 높게 측정된 기간과 횟수, 증상과의 관련성 등을 분석하여 위산이 역류되는 정도를 파악합니다. 식도 운동 검사 및 압력 검사. 코를 통해 식도 내부로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관을 삽입한 다음 식도의 운동과 식도 하부 관략근의 압력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역류 증상이 식도의 운동 이상 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것인지를 감별하고 식도 하부 관략근이 어느 정도로 약해져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하는데 관략근의 압력이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식도 조영술. 조영제를 마시면서 X선 사진을 촬영하여 식도의 이상운동 질환이나 협착 정도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기타 검사. 역류로 인해 성대나 폐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이비인후과 검사나 폐 검사를 추가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의 치료. 치료의 목표는 증상을 없애고 식도염이 있는 경우에는 점막 손상을 치유하며 협착이나 발의 식도, 식도 선암 등의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는 역류물질의 양과 산도를 줄이고 역류물질이 식도 점막에 접촉하는 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데 그게 내과적 치료와 외과적 치료로 구분됩니다. 내과적 치료. 비약물 치료. 생활습관 교정은 위식도 역류질환 자체를 치료하기보다는 증상을 완화시키고 치료 후 재발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특정 음식이 증상을 악화시킨다면 해당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는 분들은 금연과 금주를 하십시오. 비만인 분들은 체중을 조절하며 증상이 밤에 심해지는 분들은 야식을 피하고 상체를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약물 치료. 위식도 역류 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대표적 약제에는 H2 수용체 차단제와 양성자 펌프 억제제, 위장관 운동 촉진제 등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증상을 조절하는 효과가 좋고 치료의 부담도 적습니다. 하지만 약을 끊을 경우 1년 내에 80% 이상의 환자에서 증상이 재발하기 때문에 장기간 계속해서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으며 드물지만 약물의 장기 복용에 따른 부작용 위험도 존재합니다. 수술적 치료.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적 치료인 니센 위저브 주름술은 작은 복부 절개를 통해 복강경 카메라와 수술 도구를 삽입하고 복부 식도를 중심으로 위저브를 270도에서 360도 정도 돌린 다음 봉합하여 위식도 접합부를 감싸는 밸브를 만들어줌으로써 위액이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아주는 수술입니다. 수술적 치료는 마취와 수술로 인한 부담이 있지만 위액이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아주어 중장기적으로도 우수한 증상 조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식도 역류 질환의 개념과 치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